귀동시 지자체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수확물에 대한 판로 확보가 어려운데 이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거래 정책을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. 네. 지역 모든 지역이 귀농귀촌에 어떤 정책을 하는지 그 가면 귀농귀촌 정책만이 아니라 복지 문화 정책 같은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육이나 복지나 그런 문화정책이 있는지도 다 알아야 돼서 이걸 다 모아서 네. 저희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정책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뭐 있고 그 특산물을 부부 노동력으로 얼만큼 농사 져야 얼만큼의 수입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경영 분석? 분석까지 예. 그다음에 그 농산물, 그 특산물을 짓기 위해서 대략 그 지역의 임대 가격이 평균 얼마에 형성돼 있고 매매 가격이 얼마에 형성돼 있는지,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귀농인을 돕기 위해서 귀농인들이 미리 가서 살아보는 귀농인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. 예. 그런 모든 귀농인의 집이 어디 있는지. 그러면 연락은 전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가 다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고요. 2030 세대들이 농업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.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네요. 농지 구입 현지 가격을 파악해서 지원 금액을 조금만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농지를 구입하고 시설하는데 귀농 창업 자금이라는 걸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지원이 돼요. 근데 그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빚이에요. 네. 2%의 저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데 한 가구당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건 빚은 다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갚을 수 있을 만큼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이 들지 않으면 빚내는 건 좀 그렇고요.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임대를 권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은행에서 장기 임대 할 수 있는 농지를 좀 알아보고 그 마을 같은 데 들어가면 요새 고령화되신 분들이 옛날에는 그 비닐하우스를 많이 져서 돈 많이 버시던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못 짓는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좀 장기적으로 임대에 받아서 그 좀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.